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경보 발령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워낙에 극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쓰나미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태풍 해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주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영화 얘기 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그 2004년에 동남아 그 쓰나미를 소재로 삼아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쓰나미라는 거대한 재난 속에서 그 빛나는 가족의 이런 거를 다뤘던 그런 영화였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뉴스로만 접하다가 영화로 실제 풀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인류 최대의 재난 중에 하나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지구촌을 강타한 쓰나미나 혹은 태풍 해일 많이 좀 증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지구촌은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죠. 쓰나미와 해일을 가져오는 강력한 지진과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2004년에 이제 동남아 지진이라든가 2011년 아이티와 일본 대지진, 2014년 칠레 대지진 등은 아주 강력한 쓰나미를 동반했죠. 또 여기에 이제 2005년에 태풍 카트리나, 2008년 태풍 나르기스, 그리고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이런 것들은 아주 초강력 폭풍 해일을 몰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일체적인 피해도 엄청나지만 쓰나미나 이제 태풍 해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이런 쓰나미와 태풍 해일은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한 이런 태풍이나 폭풍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그 누구도 지진이나 태풍을 제어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제 이러한 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저는 인위적인 뭐 방조제 이런 걸 갖다 만드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자연은 자연으로 대응하라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04년 강력한 동남아 쓰나미 때 정말 놀랍게도 맹그로브 숲이나 산호초의 보호를 받던 나라나 섬들은 피해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97년 온두라스의 초강력 태풍 미츠가 강타를 했거든요. 네. 이때 아주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온두라스 정부가 새우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서 맹그로브 숲을 대대적으로 파괴했었거든요. 결국 태풍 해일이 해안가를 강타하면서 아주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네. 발생했었죠. 또 이제 하나의 뭐 좋은 사례로는 2008년 태풍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했을 때입니다. 무려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태풍은 초강력 태풍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미얀마 정부가 개발을 위해서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을 없앤 대가였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해안 개발로 얻는 이익보다 단한 번의 강력한 태풍이나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이런 지진이나 태풍 해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자연으로 대응을 하라. 인위적인 방파제보다는 그 예로 이제 맹그로브 숲을 예로 드셨거든요. 자, 아주 천연적인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맹그로브는 이제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식물들을 말하는데요. 네. 사실 이 지역은 염도가 높거든요. 네. 여느 식물들 같으면 바로 죽어버리죠. 그쵸. 그러나 이제 적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그로브 숲은 이제 물고기의 산란장인 동시에 갑각류 등의 먹이 공급원이 되고요. 또 박쥐와 꿀벌은 꽃에서 꿀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맹그로브가 가장 많은 곳은 원산지로 알려진 동남아시아인데요. 네. 맹그로브의 그 기형낀 뿌리는 강물에 실려온 퇴적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요. 가지와 줄기는 파도의 침식작용을 약화시키는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천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처럼 중요한 식물인 맹그로브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네. 염전이라든가 양식장이라든가 주택단지라든가 도로 항만시설, 호텔 골프장, 농장 등이 맹그로브 숲을 몰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더큰 문제가 되는 게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이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고 개발하다가 더큰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맹그로브 숲이 천연적인 장벽 구실을 좀 해주기 때문에 태풍 헤일로부터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큰 피해를 입게 된다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맹그로브 숲이라는 말이 좀 처음 들어봤던 그런 곳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열대, 열대 지역에서 생기는 그런 식물이라 우리나라는 없죠. 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해안방조림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를 줄이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해안 지진 해일의 무방비. 우리나라 모든 해안이 쓰나미에 노출돼 있던 연구 결과가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왔죠. 최근 서해안 쪽에서 이제 심상치 않은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해안이 지진 해일에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3월에도 국내에서 지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네.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바로 그것으로 규모 5.1에 달했었습니다. 지진을 인한 산사태 발생이라든가 건물과 도로 붕괴 등 직접적인 피해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이후에 발생되는 지진의 일은 더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이 가져오는 태풍 해일에 대한 피해도 더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해안방제림 조성이라고 합니다. 해안방제림의 폭이 만일 10m인 경우 7%의 쓰나미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네. 100m 정도가 된다면 거의 50% 정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 해안방제림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100m면은 그 쓰나미 에너지의 50%나 줄일 수가 있다니까 정말 엄청난 것 같고요. 맹그로브가 자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제는 해안방제림을 조성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도 좀 중요하겠지만,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자연재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